안녕하세요. 가온카 스토리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. 죽은 하물 사진님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. 물건을 상하차 시 꼭 지켜야 할 3대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하물 상하역 시 주의사항. 지게차 등 운반기계 충돌로 인해 하역 시 화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. 화물 또는 적재함 위에서 작업 시 개인 보호구, 안전모,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세요. 로프, 덮개 작업 시 화물 낙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 지게차 등 하역 운반 기계와 동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차량 점검 및 정비할 때 차량에 끼이거나 밀림에 주의하여 주세요. 차량 이석 시 브레이크 작동 상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 정차 시 고인모, 정비 시 안전 블럭을 설치해 주세요. 셋째, 작업 준비 시 주변 근로자 충돌 및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미끄럼이나 추락에 주의해 주세요. 지게차, 화물자동차 작업 반경에는 출입하지 마세요. 주변 차량 확인, 관리 감독자, 수신원에 따라 이동하여 주세요. 오늘은 물건 상하차 시 꼭 지켜야 할 3대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